네,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지만 얼마 전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괌에 강력한 이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41km 이상인 이 슈퍼 태풍이라고 그래요. 마와르라고 해서 이름은 말레이시아어로 이게 장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한국 관광객들도 한 3천 명 이상 거기 묶여가지고 국적기를 띄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큰 손실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이제 장마철이 이제 도래하죠. 장마 때가 되면 어떻게 많은 비가 내려서 갑자기 그런 쏟아진 비로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집들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또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그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가 많을 때가 보면 태풍과 함께 폭우가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쏟아지게 됐을 때 더욱 피해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자연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사업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이런 예기치 못한 태풍과 또 홍수가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인생에 오늘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라든가 삶의 그런 큰 환란과 시련의 태풍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행복하고 평안하던 가정에 사고라든가 문제라든가 자녀의 탈선 등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잘 나가던 그런 사업이 IMF 같은 쓰나미, 유가가 폭등한다든가 우리가 예기치도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경기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정말 지금 이 사업의 홍수를 만나서 사업이 도산할 그런, 또 도산한 사람도 많고 그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밀어닥친 태풍과 홍수가 어떤 때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또 수년 동안 수고하고 일군 그런 사업이 폭삭 주저앉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이런 일에 예외는 여러분 없어요.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그리고 나의 사업에도 시련의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밀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내 인생, 나의 가정, 그리고 사업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서 가난한 아버지 그 목수의 일을 따라가서 많이 도왔을 거예요. 집 짓는 것을 예수님은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인생의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의 인생은 어떤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 태풍, 홍수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런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 그리고 환란과 태풍과 홍수가 몰아칠 때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의 바람,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저도 건축을 두 번 해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5년 만에 건축을 했었어요. 그때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대로 된 건축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건축을 해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성전이 지금 두 번째 지은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건축 세미나도 많이 가고 건축을 한 그런 새로운 교회들도 탐방을 많이 하고 또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지어진 그런 건물도 가서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이제 거기서 그들의 그 좋은 어떤 것들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서 이런 건축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홍수나 태풍이나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려면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초이죠. 기초가 튼튼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하고 지반이 약하면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져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냐 모래 위에냐. 여러분,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이사야서 2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뭐라고요? 반석이시라고. 아멘. 네,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곳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영원한 만세 반석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신약에 우리의 반석은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더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신령한 반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홍수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에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 어떤 내 인생의 시련이 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홍수가 몰아쳐도 결코 그 인생의 집, 그 가정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인생에 많은 시련, 환란, 태풍이, 홍수가 많이 몰아쳤는지 몰라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태풍과 홍수가 몰아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예기치 못한 인생의 그 모든 환난과 시련, 그 태풍과 홍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니 그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모래가, 우리가 여기 보면 모래들은 막 이렇게 부슬부슬 하잖아요. 근데 거기 모래는 그렇게 안 생겼어. 어떻게 했냐? 비가 안 오면 있잖아요.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래 위에다 집을 못 짓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오면 이 모래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집을 멋있게 아름답게 지었다고 지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딱딱했던 모래가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위에 지어놓은 집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요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모래인데 이게 딱딱하다고 그 위에다 비가 안 오니까 좋다고 집을 지어 쉽게, 그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쉽게 빨리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비가 내리고 참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우리가 그 외적으로 보면 외형이 아름다워도요 건물이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대단히 멋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인생을 바치고 있는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돈과 이런 권력이라면 모래 위에다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홍수가 나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만 그 인생에 예기치 못한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요 그 아름답게 보이던 인생, 자기가 멋지게 지었다고 했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오고 홍수가 밀려 닥칠 때 내 인생의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야 정말 좋다. 그리고 형통하니까 삶에 어떤 시련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이러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겠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그런 큰 질병이나 삶의 문제나 어떤 사고나 이런 인생의 태풍과 홍수를 만나니까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런 환난과 시련이 오고 홍수가 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내 경험과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요, 지금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요, 그건 모래 위에다 집을 아름답게 지어놓은 것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몰라. 홍수가 밀어닥치면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면 그거는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련과 태풍 그리고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좋은 설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설계도는, 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삼풍백화점이라고는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고 죽고 엄청난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어떤 큰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근본적인 게 보면은요, 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설계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냐, 또 튼튼한 건물이 되느냐 튼튼하지 못한 건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설계도를 이게 잘 이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나의 이 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다 그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인생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예수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말씀으로 키운 양육된 자녀들,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은 결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과 사상과 철학과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요, 그거는 내 인생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몰아치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자녀들은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 세찬 그런 어떤 유혹의 바람 속에서 이런 시련 속에서도 다 이겨내요. 그러나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세상에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르침과 학문과 이런 거로만 키우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디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 배인데 이 배만 파선하거나 침몰하지 않고 그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온 세상이 저 에베레트까지 다 덮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엄청난 홍수와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들이 다 전복되고 다 파손됐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지은 노아의 방주만 유일하게 파손하지 않고 그 방주, 그 배를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을 살면요, 세상에 아무리 홍수가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그 탑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쌓는 것이 중단되고 그 탑이 나중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도로 안 하고 인간들이 자기의 머리에서 그 생각해낸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 탑이 온전히 그걸 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설계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결코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세 번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한번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터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무슨 재료로 이 집을 지을 것인지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재료가 여섯 가지가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있어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탄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 불에다 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저희 이제 교회는 밖에가 전부 이 지금 안에는 전부 그러니까 철골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이걸 전부 다 지어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싼 게 아니라 지어 부어서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무슨 지진이나 이런 게 나도 저희 건물은 무너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벽도 어때요? 전부 이제 그 대리석을 갖다가 붙였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부산에서 어떤 큰 불이 났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질식하고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외벽의 건축 자재가 뭐냐면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드라이비트는 보면 스티로폼 같이 돼 있는 데가 시멘트 성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공하게 편하고 값이 싸가지고 모양을 내기 좋으니까 그런 것을 건물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인화성이 그런 이 불연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불이 붙으면 잘 탄데 그때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순식간에 그 높은 건물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타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질식하고 막 어떤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좋지 못한 건축 자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이 불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재료, 그러면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집이 어떤 바람이 불든지 드라이비트 같은 거 해놓으면요 태풍이 많이 불면 막 떨어져 버려요. 여기 사모광장에 보면 홈플러스 거기도 보니까 드라이비트 같은 걸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언제 작년 재작년인가 언제 바람이 한번 크게 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쪽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왜 이래? 좋지 않은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홍수가 나도 비가 내려도 이런 시련이 와도 그 집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 이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로 그게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 불에 잘 타는 드라이비트 같은 이런 재료로 건물을 내 인생의 그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기 좋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언제 그게 떨어져 나가고 언제 불탈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환란과 얼마나 많은 인생의 태풍과 홍수가 몰아쳤습니까? 사업이 다 망하는 그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자녀가 죽는 가정의 홍수가 몰아쳤습니다. 건강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면 친구들에게도 배신받,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된 것은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된 것은 여러분, 그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욥은 다 이겨냈습니다. 모래알 같은 작은 믿음이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이런 태풍이 불어오고 환란이 불어오고 홍수가 몰아쳤을 때 이걸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반석은 아무리 큰 엄청난 그런 태풍이 몰아쳐오고 파도가 몰아쳐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있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은 물결 치는 대로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련의 바람, 환란의 태풍, 고난의 홍수가 밀려와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난, 고난, 시련이 오는데 어떤 사람 이기고 어떤 사람 못 이겨. 왜 못 이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엄청난 환난과 시련에도 이겨낸 사람 보면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기도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큰 환란을 만났습니다.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홍수,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갔어도 얼마나 많은 시험의 바람이 불어쳤는지, 얼마나 많은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몰아쳤는지 모르면 여러 번 죽을 고비, 이런 고비들이 있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박해와 이런 것들을 다 그 인생은 이겨내고 계속 바벨론 나라에서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고 나서 거기서도 수석 총리가 돼서 그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자구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인생의 엄청난 시련의 바람, 환란의 그런 홍수,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 결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로 키운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일군 사업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은 빨리 쉽게 되는 것 같지만요,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태풍이 불어오면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모든 환란과 인생의 그런 홍수와 태풍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세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기도 없이 세운 가정, 기도 없이 키운 자녀, 기도 없이 일으킨 사업, 시련의 바람, 홍수가 몰아쳐오면 다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사는 사람,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운 그런 자녀들은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정말 일군 사업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로 여러분 정말 세운 가정은 어떤 세속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세워가길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기도로 하지 않는 것은요, 언제 내게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 홍수가 몰아치면요, 이건 모래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내요. 그건 다 휩쓸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름으로, 기도로 세워진 것은요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 어려움을 경나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홍수에 밀려가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 지금 나는 뭐 어려움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기 좋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그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뭐냐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살찐 소가 7마리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뱃빼 마른 아주 그 흉측한 소가 나와서 7마리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 그 꿈이 깼다가 또 잠들었는데 아주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쇠약한 일곱 이삭이 그걸 삼켜버리는 꿈을 꿨죠. 그 꿈을 꾸고 이제 해석할 자를 찾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왕한테 잘못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 요셉이 거기에 감옥에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이 그대로 됐거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왕에게 청거해가지고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줘요. 이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각성에다가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양식을 저축해 놓으면 이 성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아, 그래서 이제 그 바로왕이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일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각성마다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거기다 양식을 저축해놔. 그러니까 아니,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 왜 저축을 해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그래. 우리가 평안할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저축해야 될지 그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믿음을 저축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저축해라. 영력을 저축해라. 기도를 저축해라. 이런 말. 제가 한 번도 어디서 그 들어보지 못했는 거예요. 정말 저도 2000년 기독교 명설교 대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설교한 사람들의 그 명설교 대전집을 읽어보고, 하, 진짜 설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설교, 나도 이런 설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그걸 주시더라고. 이런 어려움이 풍요롭고, 이렇게 좋을 때, 어려울 때를 위해서 뭘 저축해야 될 것인가? 뭘 저축하라고요? 믿음을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영력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런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고, 영력이나 말씀이나 기도를 저축해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해. 지금 평안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저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떤 시련이 오고 홍수가 몰아쳐도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시련의 바람, 환란의 태풍, 고난의 홍수 이런 것들이 몰아칠 때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 위에다 지어야 된다고요? 반석.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위에 인생을 집을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설계도. 좋은 설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도 세워야 돼요. 자녀도 양육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말씀을 따라서, 그게 좋은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되죠. 좋은 재료는, 가장 좋은 재료는 뭐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으로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가정, 사업, 자녀들, 교회 모든 것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 그러면 그런 것은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으로 안 한 것은요, 인본주의로 한 것은요, 다 이게 무너져 내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견뎌내지 못해. 그러나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인생의 집을 짓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어떤 환란의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환란의 태풍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걸 다 무너지지 않고 신앙도 지키고 그 인생이 그걸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중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냐고 너희의 능으로 되냐, 오직 나의 신으로 내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성전 건축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하면 된다고. 아,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실패했고 안 되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13년 이상 안 되던 그 일이 단숨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세상에 그런 막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와, 자유주의 신앙의 바람이 불어와, 얼마나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에 그런 세속화의 바람, 유혹의 바람, 환란의 바람,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도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결코 그 신앙도 인생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요, 환란의 바람에 불면 픽 넘어져. 태풍 몰아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거든. 성령 충만해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그런 함께하시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성령의 치유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신앙의 집이 다 무너져.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물을 아름답게 지었어도 거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속화의 바람, 자유주의 신앙의 바람,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다 그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오늘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신 그분을 믿고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설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재료, 불에 타지 않는, 그리고 홍수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이 믿음의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를 쉬면은 여러분 시험 들어. 영안이 어두워져. 기도를 시험 들면 마귀와 틈타. 그리고 이겨내지 못해 이런 걸 어려움이 올 때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 집이 바로 반석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면 어떤 홍수, 어떤 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